요새 제철인 감자와 옥수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실래요? 깨끗하게 씻어 껍질 벗긴 감자 두세 개를 채 썰어줄 텐데 얇게 썰어야 금방 익을 테니 채칼을 사용했어요. 감자가 작을수록 위험하니 젓가락 꼽고 쓱쓱 밀어주시면 금방 끝난답니다. 채 썬 감자는 그릇에 담아주고 소금을 3분의 1 스푼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 10분 절여줄게요. 옥수수는 알만 떼서 100g 정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통조림 옥수수 사용하셔도 괜찮으니 그냥 있는대로 사용하세요. 옥수수 알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주고 피자치즈를 한컵 넣어 잘 섞어주세요. 이제 잘 절여진 감자를 물기 꽉 짜서 그릇에 담고 감자 전분 한 스푼 넣어 조물조물 섞어 반죽해주시면 됩니다. 후라이팬에 식용유 약간 둘러주고 중불로 달궈주세요. 채 썰어 전분에 반죽해놓은 감자의 반만 덜어내 팬 위에 얇게 펼쳐주시는 거죠.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주세요. 노릇노릇 잘 익은 감자 부침은 한쪽에 빼놓고 나머지 감자도 마찬가지로 얇게 펼쳐 올려주세요. 이번엔 노릇하게 익힐 필요 없이 대충 익은 듯하면 뒤집어주세요. 그리고 그 위에 옥수수와 피자치즈를 섞어놓은 속을 넉넉하게 올려주세요. 잘 펼쳐 올려주셨나요? 만약에 매콤한 거 좋아하신다면 저처럼 청양고추 한두 개 다져서 뿌려주세요. 치즈 때문에 혹시 느끼할 수도 있으니 매콤함으로 개운함을 올려줄 거고요. 치즈 덕분에 매운맛도 확 줄어들어 호불호 없이 누구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아까 만들어둔 감자 부침을 위에 얹어주고 약불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두시면 된답니다. 생각보다 치즈는 금방 녹으니 잘 체크하셔서 불 끄고 접시에 옮겨 담아요. 이거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고요. 간식으로도 그만이에요. 가볍게 맥주 한잔 할 때도 이것만한 안주가 없다죠. 쫀득하고 고소한 감자를 베어물면 진득하게 치즈가 쭉 늘어나는데 씹을수록 옥수수 알이 톡톡 터지며 씹히는 맛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. 제철이라 맛있는 재료들로 맛있게 만들어 오늘 하루도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